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순간 이해합니다. 아, 네. 네네. 오늘 7시 클랜 배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클랜 배틀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진행. 훌륭하다. 저 스스로도 정말 흡족하네요. 네네. 네. 아, 맡기면 탑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진 소드와 나진 쉴드의 경기. 현재 나진 소드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진 쉴드는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과연 이번 이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게 될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픽별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래시밴은 거의 당연한 밴이 돼버린 것 같네요. 또 소드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밴 중 하나는 아예 그냥 케이틀린 밴 을 역으로 케이틀린. 해서 적에게 안 주는 식의 구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앨리스 리신에 대해서 앨리스가 뭐 탑 정글러인 건 맞습니다. 탑 정글러인 건 맞고 그래서 선수들이 밴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특정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앨리스보다도 리신의 한타 기여도와 변수 때문에 리신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쉴드 입장에서도 앨리스를 열고 리신을 당겨왔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앨리스 주면 안 되는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앨리스 자체도 문제였지만 케넨과 블라디군에서 이미 크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송 선수가 리산드라를 픽하나요? 네, 해법을 미드에서 찾네요. 근데 미드 쪽에 집중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에페 선수가 선피고 탑 골라버리고 미드를 숨기면 되거든요? 자크신 다 살았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앨리스 리신 둘 중 하나를 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자크신 둘 중 하나 주고 정글 하나 나머지 하나 하나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러면 리신 픽 예. 리신과 자크 거의 반 강제적으로 정글 픽을 하는 게 맞죠. 지금은 상대가 자크나 쉔 둘 중에 하나가 네. 정확히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강제당한 느낌이 있고, 이러면은 쉔 자크 중 원하는 거 소드 입장에서 좀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됐죠. 일단은 액페 선수는 항상 꾸준히 쉔을 잘했었거든요. 네. 그럼 뭐 쉔 녹턴 뭐 이런 것도 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 나오고 있죠. 탑에서 이제 가장 적게 좋은 게 누구냐? 아, 원탑은 지금 또, 아이, 네. 차이 선수. 우리요. 네네. 우리 차이. 네. 차이. 재밌는 건 이거죠. 2위가 신인 치고 잘하는 인색이라는 탑 선수입니다. 네, 슈퍼루키 탑소요. 아 네. 탑에서는 네, 신이죠. 네네네. 옴무 선수가 4위, 엑스페전 네. 선수가 챔피언스에서 좀 성적이 안 좋으면서 10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 염두에 두겠죠. 역시 액페하면 쉔이죠. 쉔과 오리아나. 와, 그리고 오리아나를 가져오는 먼저 가져와 네네. 버렸어요. 이거 상대가 오리아나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픽이 아닌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저 오리아나를 픽해버렸습니다. 네. 이 뺏어오는 의미가 아니라면 지금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탑이나 미드 숨기는 게 지금 최고 제일 좋은 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탑 미드를 먼저 꺼내 들었어요, 그냥. 네. 뺏어온 건 급하게 가져온 거죠. 자, 자크와 케이틀린. 이러면 이제 프레이 선수 입장에서 이즈리얼 오히려. 평균 킬에서는 로드 선수가. 네. 액페 선수가 원래 예전부터 상대 원딜 죽이는 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네. 한타 때 진짜 원딜 죽이는 데는 최고인 것 같다. 네. 탑소 중에. 3위에서 좀 공신력이 확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네. 아니. 4위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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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에페라면, 네. 지금 상황에서 이즈리얼. 글쎄요, 제가 솔랭 기준에서 같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천주 선수가 그래도, 네. 아,
아주 친하기 3위, 때문에 3위보다는 네, 그래도 친하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네. 농담 삼아 반 농담 삼아서 네, 저도 역시 저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본인만의 네네.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카사딘이 네, 지금은 좀 그렇죠. 그리고 항상 좀 라인전 단계에서 너무 무너지는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카사딘 같은 리스크 있는 챔프는 지금 실드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드는 라인전 센 거 무조건 픽해야죠. 전판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자, 그라가스 이게 딱 제일 안정적인 픽 뽑아놓고 그라가스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조합이거든요. 네. 나머지 픽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리시마저도 요즘 한타 기여도까지 후반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녹턴? 자, 녹턴 픽을 녹턴 픽하기가 좀 아니 뭐 자르반 가장 무난하긴 하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르반도 지금은 그라가스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녹턴이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거리 유지하다가 그라가스한테 벌려지느니 녹턴 쉔으로 그냥 케이틀린 그라가스 바로 물면서 들어가겠다. 뭐 이 생각 특히 와치 선수가 있는 소드라면은 해볼 법하죠. 네, 괜찮은 게 녹턴 쉔 같이 들어가고 오리아나가 중간에 녹턴, 역할을 해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지를 물리면 이지를은 비정이 되고 자기 생존. 네. 그리고 뭐 굉장히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LG에서 한번 보여줬던 녹턴 오리아나 콤보 이런 것도 또 기대해볼 수도 있겠고요. 진짜 멋있었던 콤보였거든요. 고인들조차 사실 한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했던 네.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을 드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바텀 듀오는 이제 서로 챔피언을 바꿔서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과연 프레이 선수가 이즈리얼 시종이가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지난 NLB에서도 네. 네.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번 엑스페션과 또 세이브 선수의 탑싸움 네. 정글 싸움까지 재밌는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드는 전부 다 자신 있는 픽을 픽했고요. 제일 궁금한 건 송 선수의 오리아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 정도가 제일 저는 궁금하네요. 네.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송 선수 참 기복이 많긴 합니다만 특정 챔피언을 못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그날 못한다는 느낌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지금 오리아나도 뭐 무난한 평타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프레이 선수가 점화를 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어제 나온 CT 경기 때 나온 그 장면이죠. 그렇죠. 이지를 점화를 들고 2레벨 한번 6레벨 한번 영혼의 딜교환을 하겠다. 네. 자, 세금 4%의 만화 회복 등 일반적인 평범한 룰이고요. 22입니다 제파 선수 정화 정화요 들었어요. 이러면은 라인전 때 나미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케이틀린이 안 때리고 점화야 정화로 풀겠습니다만 네. 케이틀린이 안 노리면 그만이죠. 그렇죠. 역시 만화회복 들었고요. 29. 네, 그렇다고 케이틀린 초반 단계에서 뭐 폭딩이 나온 게 아니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의 딜이 나옵니다. 남입니다. 꼬리자 선수 골드룬 위험할 수도 있어요. 쓰네요. 마타 선수가 이제 서머레스 서폿에서 자기는 딱 하나 들어가가지고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랬었는데 네. 이를 들었다는 건 확실히 라인전에서 그만큼 더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카인 선수 들었어요. 네, 만화 회복. 그리고 막완. 카인 선수는 뭐 유스티우처럼 아예 올인성 뭐 주문력 소나 뭐 이런 쪽은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은 뒤를 바라보는 노페 선수 동일하겠죠. 루세틴과 직성 모두 네 1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리신으로 플레이 합니다. 방관 10을 딱 맞춰놓고 세팅하네요. 자, 와치 선수입니다. 1경기 정말 뭐 하드캐리라고 명품이죠. 공소 방관입니다. 이 선수 녹턴 진짜 오래 했어요. 19, 11 제가 데뷔할 때부터 녹턴을 플레이했으니까 거의 1년 좀 넘었네요. 녹턴만 플레이한 지가 벌써 데뷔하신 지가 1년하고 한 몇 개월 된 것 같네요. 아, 바로 또 은퇴. 은퇴한 지 은퇴한 지는 반년 됐네요. 아, 네. 네네. 짧고 굵게. 네, 세월 참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네. 21 연구. 궁 선수 어깨가 무거워요. 네, 궁의 그라가스. 에스페이션 선수의 쉔입니다. 명품 쉔. 공속 체력. 고정 체력 쓰며 제일 안정적인 세팅. 직성 921 마신 신드 시절부터 네. 네, 스페셜하면 쉔이 떠오르죠 사실은. 네, 마신 신드 시절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요. 자, 송 선수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오리아나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만화 회복을 넣었네요. 방어력도 7밖에 안 돼요. 이야, 만화 회복을 21 연구. 본인 컨트롤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세팅이죠 이거는.
나 저거 스킬 피하고 보호막을 흡수 한번 하고 딜함 넣고. 자, 세이브 선수 이거 좀 해줘야 됩니다. 체력 회복 룬 체젠 룬. 여기 블라디로 좀 혼쭐이 났어요. 네, 921입니다 양팀의 룬 세팅 확인해봤습니다. 자, 낮은 소드가 현재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결승 진출이 거의 눈앞에 네. 보인다고 해야겠죠. 2대0까지 해서 몰렸을 때 그것을 역전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럼, 근데 재밌는 거는 쉴드는 1경기보다는 2경기가 강한 팀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잠시 경기 중에 타이밍이 되면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쉴드 무조건 1대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것을 과연 극복할 수가 있을지 낮은 소드와 낮은 쉴드의 4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4강 1일차 낮은 쉴드와 낮은 소드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낮은 소드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진영은 바뀌었습니다. 위쪽이 낮은 소드예요. 네, 탑은 협곡에 오신 별일이 없을 게 환영합니다. 굉장히 뻔한 라인이고요. 네, 오, 이거 빠르게 뭐 요새 정말 자주 나오는 노잼 라인이죠. 네, 실제 플레이를 해도 노잼 라인이죠.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나미가 빠져서 와징하죠. 좋은 판단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적에게 거리를 좁히면서 들어올 수 있는 순간적인 그 어떤 뭐 CC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물의 감옥 하나다 보니까. 네. 미니언 생성까지 반면 30초 지금 이렇게 쉐니 엑스페시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무섭죠. 네, 실드 입장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좋은 플레이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꼬렐라 선수가 빙 돌아서 와딩을 다 성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나지 소드도 예측은 하고 있을 거예요. 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고. 네. 아유, 라인 수압을 좀 미리 보기 위한 와디 위치라고 봐야겠네요. 바텀 쪽 지금 라인 쪽에도 와드 하나 꼽아놨죠.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이즈손하고 이즈가 점화거든요. 이러면은 케이틀린 남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라인 수압 파는 게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법하거든요. 하지만 라인 수압은 아니에요. 바텀 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요새 자크 남이. 자체가 사실은 2대1에서 CS 먹기 좋은 챔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크 활용한 라인 사업을 선수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 오히려 이지리얼이 올라가죠. 이지리얼이 라인 사업. 역으로 수압을 걸었네요. 오, 근데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이거는 그거 같네요. 케이틀린 남이의 그 푸시각을 기반으로 한 이레벨 먼저 찍기. 이레벨을 먼저 찍으면은 뭐 이래베 딜교환 당해서 맞딜 네. 당해서 뭐 예. 따인다든가 그런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러면 안 좋죠. 먼저 도착하고 이지를 먼저 도착했죠. 자, 이래 딜교환 예, 이거는 좀 벌어집니다. 이러면 이지를 경험치 꽤 먹었죠 지금. 네. 아, 이건 이래베의 타이밍 나올 것 같죠. 소드한테 리신 녹턴 커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라인 수업을 했지만 같은 구도가 완성이 됐어요. 현재 당황 시작하죠. 아예 그냥 밀물 썰물부터. 1렙 1렙 부시 플레이 굉장히 깔끔하죠. 와, 헤드샷 안 맞고요. 자, 갑니다. 바로 커버. 자, 탈진 아웃파 남아있어요. 탈진 걸었는데 인파 안 맞고요. 이지리가 비정이동 찍은 것 같죠. 네. 아, 이러면 이동한 녹턴은 먹을 거 다 먹고. 네.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런 플레이가 아니었으면은 네. 이것만으로도 힘들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구만 놓고 봐도 2대 네. 1랩이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거죠. 쉴드가 1경기 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이 경기는 승률이 높은 편이에요. 소드는 뭐 시정률과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네. 소드 입장에서는 1경기 주고 2경기 이기는 거 익숙한. 오 이거 거? 이게 위험해요. 한번 물. 아 초청 발사. 초청 주네요. 쉔이 가까웠다만 초청 발사 끊겼겠지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렵의 승률도 나오고 있죠. 확실히 뭐 낮은 소드가 퍼플에서 오히려 퍼플에서 8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실드는 저도 블루일 때 50%의 승률이 있다라는 거. 실드 입장에서 기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정말 노잼 라인 서로 고통받다. 서로 너무 편하죠. 고통받다기보다는 저 와중에 편하죠. CS가 벌어지지 않게만 잘 그, 유지한다면. 예전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편이긴 합니다만 그 탑솔들이 좀 고통받던 시대에는 서로 딜교환을 하면서도 야 너도 고생이 많다 약간 이렇게 좀 서로 보듬어주는 느낌이었다면은 네. 요새는 서로 야 너 지겹지도 않냐?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변했습니다. 서로 눈치 싸움만 보거든요. 특히 쉔 자크 같은 경우에는 쉔이 6레벨 찍은 이후에는 어 리신 생각 좋아요. 녹턴 뒤에 있죠. 녹턴 뒤에 있죠. 어 이거 킬 나오겠는데요? 녹턴 나왔어요. 게다가 드라가스가 네. 킬을 가져갑니다. 이거 약간 송사서 녹턴 전면 써서 커버 오는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와치 선수는 그런 플레이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소리가 네, 없었어요. 그렇게 녹턴까지 전면까지 썼다가 사실은 커버 안 되고 킬까지 그냥 주면은 최악이다 보니까는 네. 와치 선수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네요. 둘 다 맞는 판단이죠. 자 그리고 탑으로 이동. 어? 전면. 네. 이야 저 마스 아, 죽는 건데. 수가 나네요. 저거 노전면 쏘나라서 마스 죽는 거였는데. 아 이거는 그냥 카인 선수가 너무 잘했네요. 피했어요 우리 감옥을. 네. 하지만 어쨌든 미드 쪽에서 이득을 가져간 나지 실드입니다. CS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 경기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좋게 세이브 선수가 엑스페션 선수와의 라인전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희망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탑솔 챔피언들 두 명 살려놓고 노잼 라인을 만드는 게 세이브 선수에겐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둘 다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홍 선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성배도 안 나왔어요. 오 그리고 홍 선수는 성배를 가버리네요. 어 그라가스 성배는 또 네 흔히 보이지 않는 아이템인데 뭐 AP가 상대가 됐든 AD가 상대가 됐든 그냥 모렐로노미콘 정도 가거나 아니면 도란 스택으로 네. 버티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죠? 어 집요하게 지금 이쪽 노려주고 있는 노페 선수. 자 녹턴이 근처에 있어요. 자 위험한데요. 소나 빨리 노리면 소나 빨리 노리면 몰라요? 자 음파함을 안 씁니다. 소나 이렇게 아 근데 플레이가 막아주죠. 플레이가 이를 막아주고 있어요. 어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탈침 오 이거 녹토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밀리죠. 네 근데 이게 마나가 이즈가 없어서 네 야 이건 대치구도가 되겠네요. 이건 플레이에서 위치가 대박이었습니다. 자기가 맞고 나는 비전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난 전멸도 있으니까 네 멋진 판단이었습니다. 자 소나가 체력이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소나 음파마 출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6? 아 이러면은 못 잡죠. 야 소나 위치가 아주 아슬아슬하죠. 어 이거 녹턴 궁 때문에 궁 믿고 잡았.. 아 잡았어. 시야 시야 보여주고 잡았죠. 자 근데 그라가스 왔어. 야 이러면 쉔 넘어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도발 도발 아, 잡았고요. 점화 잡았죠. 오리아 나와요. 오리아 나옵니다. 충격파 제파 전면에서 쓰고 아! 시계템 하나 날아갔네요. 이러면 오리안의 합류도 결국 신의 한수가 돼버렸네요. 네. 자 그래도 보세 타워 많이 전진 파밍까지 하면서 피해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근데 당연한 이득이라 크게 이득 봤다고 하기 사실 좀 그렇고요. 네. 블루 카운터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탑에서 결국에 좀 오래 머물렀던 것이 합류를 만들어냈고 쉔의 변수. 하지만 그동안의 자크는 쉔에 비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CS 손해도 보게 만들었습니다. 네. 방금 신작 굉장히 아쉬운 점은 아까 미드 갱킹을 통해 미드를 풀었고 그걸 기반으로 그라스가 먼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얘기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처음 계속 성공한 것도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오리아나가 CS를 훨씬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또 그렇죠 발생한 것도 생겼고 정교준? 아! 아! 프레이! 아니
뒤를 했습니다. 아, 물론 감이겠지만. 아니, 이게 좀 굉장히 멀었는. 멀었. 시야도 없었거든요. 델룸 델. 아, 쏜 김에 블루까지. 이러면은 오리 하나도 기분 나쁘. 서로는 블루 없는 채로 싸우는 거죠. 아니, 저 블루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블루는 블루지만 저게 초반에 경험치를 무시 못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즈리얼 뭐 계속해서 네 스택 쌓을 수 있고요. 아니 남김없이 캐슬리 자체가 뭐 BF를 뽑거나 곡괭이를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냥 흠나 신발 같기 때문에 이지리얼이 네. 이거 안 밀립니다. 광해검까지 있어요. 비디오 판도 아니 이거 뭐 아니 뭐 그냥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와 이게 또 리신이라 체력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와 한 끗 차이였죠. 심지어 그라가스 배치기로 넘어왔는데. 아니 이게 뭔가 엘토스 선수 리신 보는 것 같으면 좀 어이가 없네요. 네. 물론 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 물론 운이 작용합니다만 저건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으니까 쏜 거거든요. 그렇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안 되면 말고지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 타이밍 쏜 거겠죠. 그렇죠. 이 타이밍이 낫다. 아, 저 프린 선수는 항상 저 타이밍이 많이 나와요. 한두 번이야지 저게. 네, 한두 번이야 저렇게 나와야 이게 운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자, 리시 어? 왔어요. 근데 이거 블루니지리얼이다. 이제도 콜 금방 오고 그래서 쌍도 어, 근데 역으로 아 근데 칸이 일어나자 일어나 좋아 칸이 센도 전멸하지만 안 돼. 먼저 먹였네요. 이게 좋아요. 왜 났냐면은 미신 생각 못하고 역으로 크레센도 통해가지고 이득 벌려고 살짝 나왔었거든요 칸이 선수가. 실제로 그, 체력을 네. 봐도 그만 각이고요. 그 타이밍에 이제 꼬릴라 선수가 모래감옥을 먼저 히트시키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자 그래도 판단. 당연한 수순이죠. 네 탑을 정글러 있으니까 지금 약간 불안한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핑화 때문에 자크가 아예 몰라서 알만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미리 빨리 꼴장 넣고요. 아 근데 블루 이즈 어 이거 없는데 전멸 없는데 챔까지 어, 챔 넘어오고요. 챔 못 끊어요 챔 못 끊어요. 야 차고 도망 이러면은 챔궁 어 근데 오리아나 올라오면서 죽겠는데요? 이거 챔 전멸 있어요. 자 이거 소나가 오히려 어, 카이선 상상도 못했어요. 네, 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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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있지라는. 처형, 처형, 처형! 처형으로 가야죠? 네, 처형 가야죠. 처형! 아, 카인의 눈물! 정조도 늦었습니다. 네. 정조도 늦었고요. 이게 왜냐면은 소나도 저기 앞쪽 보고 있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저기 있을 거 상상을 못하죠. 와, 이거 말씀은 충격합니다. 네, 전멸 갈 수 있는 좀 아쉬웠고요. 궁을 썼고, 그 자리에서 녹턴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 전멸을 쓴 과정에서 그 나미의 탈진이 빠졌다는 거. 아주 큰 손해는 아니에요. 쉐이 전멸, 쉐이 불 빠지네. 자, 근데 지금 정글러들이 어떤 CS 차이도 네, 많이 나죠. 물론 뭐 바텀 쪽 방금 커버하면서 녹턴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 녹턴을 성장시키는 것도 항상 녹턴 픽에는 들어가 있는 요소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쉔 녹턴 시너지 때문에 그라가스 좀 케이틀린이 아까도 많이 받을 거거든요. 어 리신. 그라가스가 일부러 뒤로 빠지는 척하면서 리신과 함께 노려봤습니다. 이제 미드의 CS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라가스에 비해서 오리아나가 CS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빙하의 장마. 곧 있으면 얼굴 나오는데요. 이제 팀이 잘 나옵니다. 이거 프레스가 즐겨 쓴 빌드 중에 하나죠. 최근에 뭐 피바마기 가고 월급한 팀이 있긴 합니다만. 와! 할 수 있다! 이걸 또 성공하네요! 야! 리신 발창 줬어! 리신 발창 줬어! 추가 딜? 정조주 빌드! 야! 오! 이거 저막! 이지현 정조주 스친 거 같죠? 정조주 맞았어요. 어시스트. 네, 어시스트! 아, 정조주 맞았네요. 와! 저막으로 놓고 정조준으로! 와! 물론 노페 선수가 오리아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이득은 상쇄시켰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황당하죠 실드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실드가 잘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프리 선수가 그거를 네 정조준 개인기랑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녹턴이 그 타이밍에 불 끄고 들어오는 것도 홍 선수 입장에서 황당했고요. 아, 제일 황당한 건 그래갔어요. 네. 로페 선수는 발차기 또 진짜 잘해준 건데. 네, 잘했는데도 어지럽네요 그냥 보니까. 와 멋진 장면 다시. 이야 전멸. 근데 미신이 정말 잘했어요 이거는. 네 이거 최대한 이렇게 압박 주면서 버티게 했는데 점화 걸려있죠 점화 걸려있죠. 아 이래서 살 빼야 돼요. 뱃살이 걸렸네요. 서럽네요.
그러면서 이즈리얼이 정말 무난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케이틀린에 비해서 시스도 왁스 나오고요. 네. 아, 정말 낮은 소드 보듀오는 항상 라인전이기네요. 정렬 쓰고 밀었다는 거는 집 가서 얼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나마 지금 자크가 션에 비해서 네. 시스 잘 먹고 3차에서 좀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는 템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지를 잘 쓰면은 이지를 잡기 정말 힘듭니다. 조합 보시면은 드라가스가 이지를 모두 좋은 챔피언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자크 입장에서는 지금 한타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쉔가의 라인전은 어차피 쉔도 정령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그 자크가 여기서 강제 한타를 들어가게 버리게 되면은 자크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타이밍입니다. 쉔 같은 경우에 정령 형상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리얼리티 빌드보다는 탱킹이 좀 덜 되는 감이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한 오브젝트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드래곤이 네. 없다는 게 이제 탑포탑 먼저 미는데 성공하는 낮은 실드 들어갔을 때 소매빌드 이거는 딜이 안 나온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고요. 그러니까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땐 지금 쉔 아이템이 좋거든요. 근데 네. 저기 한타로 갔을 때 정령의상 관계 후회되게 만드는 게 자크 입장에선 베스트인데 그러기 위한 어떤 트리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 시발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미드 쪽으로 자 노턴 노턴 탑쪽 대기 중입니다. 노턴 지금 2렙궁 아 근데 좋아요. 노패 선수 이건 좋아요. 노턴 1렙궁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그라가스 안 꺼내면은 네 그리고 쉔궁 실드량 때문에 또 무섭거든요. 통화로 다 지워버렸어요. 네. 이러면은 케이틀린 나가기 좀 무섭죠. 노턴이 때문에 시작 안 보여서 노턴이 안 보이기도 무섭습니다. 지금 어느 라인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글로벌 골드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고요. 네. 네, 팀 게임 하다 보면 정글러들이 항상 수시로 상대 정글 위치를 콜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이 안 보일 때 정글러가 아군 팀원들에게 상대 정글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할 때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거든요. 다 같이 살인했죠. 부터 네. 확인했어요 이제. 쉔이 정글로 올라가 버렸고요. 아 탑으로. 네. 이러면 다음 드래곤의 주도권을 궁이 있는 쉔과 함께. 네 이번 거 실드가 드래곤에서. 잡으실까요? 잡으시겠습니다. 드래곤 타이밍 모르는 것 같죠? 네 아까 리진이 좀 늦게 체크를 했었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아 그리고 자크가 그냥 탑으로 가네요. 자크가 어떻게든 쉔 궁을 한번 끊어보는 아 이거 자크가 집안 가고 네 예, 보세서 그냥 드래곤을 공짜로 먹든 강제 한타를 하든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쉔은 저거 밀고 빠지면 또 괜찮거든요? 네. 궁 언제 쓸 수 있으니까 그니까 지금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세이브 선수가 너무 좀 엑스페션 선수와의 1대 그니까 나의 1대1 라인을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게 플레이 자체가 라인 팍 밀어놓은 다음에 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쉔 궁을 끊어주고 이런 움직임보다는 뒤에 있는 골렘 먹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야, 쉔 빠지죠. 네, 쉔 빠져있죠 지금도. 야, 궁 쓰려고 빠져있죠. 근데 그거 찾으러 가는 움직임을 안 합니다. 쉔 빠지니까 아 놀랐어요. 맞지? 녹턴은 네. 맞지도 않았고요. 쉔... 자 쉔과 자크 만나겠죠? 늦었죠? 팔에서 이게 진작 벌어졌다면은 실드가 할만한 타였는데 아까 전에는 쉔이 네. 언제든 궁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세이브 선수가 그런 플레이 덕분에 레벨을 쉔을 압도를 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팀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거 녹턴 10레벨 29레벨? 너무 라인만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쉬워요 그런 플레이가. 자 녹턴 1렙궁이라 사거리가 길진 않아요. 하지만 쉔과의 연계 오래 기다리다. 자 녹턴 이거는 전면 그랬었죠? 예! 사거리 더 빠르죠? 야 잘 빠르네요. 이건 간 좋았어요. 저 타워 앞에 원거리 미니언 중위치까지 녹턴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서로 갈렸어요. 녹턴을 봤습니다. 봤어요. 심지어 노패는 봤어요. 와드로 봤죠? 저 눈치 싸움만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쉔 궁 실드 때문에 이게 또 못 넘어와도 실드 때문에 못 싸우거든요. 지금 베스트는 그냥 아예 쉔이 넘어오게 해버리고
잘 도망간 다음에 자크가 2차 타워 압박 주는 거겠죠? 실드 입장에서는. 어? 칼신 당해요?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소나드. 와, 얼건의 힘. 그래도 피바락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 좋은만 있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이제 마나 애매하고요. 옵션 없어요. 그라스 내려와요. 녹턴도 내려오죠. 어? 자동 잡히고요. 어? 이즈키 발차고 남의 공까지. 자, 근데 이즈리얼 쫄지 않아요. 쉔 오니까 붙었고 점조준! 이야! 점조준다! 이거 다 죽겠는데요? 아, 여기서 안 죽었어야지. 자크가 2차 압박 주면서 이득을 보는데 오리아 타커버 가고요. 마나 없어. 이즈리얼 마나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봤어. 일방적인 손해. 이거 못 밀죠. 자크 탑타워 푸시 별로 빠른 편이 아닙니다. 아, 네, 역으로 키를 노렸던 게 독이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쉔궁이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게다가 정조준까지 네. 히트하면서 키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이게 포커스는 이지가 포커스였는데 녹턴 템이 두 마리 장로였어요. 녹턴 딜이 지금 꽤 많이 나오거든요. 쉔궁이 지금 상황이고 그것을 끊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불고 독턴 딜이 지금 엄청나게 셉니다. 이게 점화에 죽었죠? 네. 이즈리얼에. 네, 전멸도 좀 아쉬웠었고 이득 폭발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미 늦은 상황. 뭐 크게 차이는 벌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조합이 갖는 안정성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자크 활약 없이는 이거는 소드의 낙승이 예상이 됩니다. 안정성과 성장 기대치가 지금 밸런스에 안 맞고 있죠. 이쪽 자크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네, 그리고 항상 짚어드린 게 그라가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라가스가 의외로 유통기한화 챔피언이에요. 네, 되게 센 타이밍이 오래 안 갑니다. 그라가스. 심지어 지금 그 센 타이밍을 포기하는 성배 빌드. 네, 정말 저 나한테 연구가 됐으니까 가볼 법한 유리의 빌드였겠죠. 아직까지는 여기서 타야 뭔가 없어요. 자, 바텀도 압박받고 있죠. 높은 선수 바텀 쪽으로 이동. 이기는 힘듭니다. 라인 그래도 클리어가 빠르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와, 쉔 아이템 끔찍하게 잘 나왔고요. 태블만 그냥 원샷으로 샀죠. 네, 자크와 1대1 절대 안 밀린다. 이걸 쉔이 이겨요. 저게 나오기 전 타이밍에 자크가 한 타이득을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 와, 뒤 가면 되면 네. 어디 안 맞죠? 큰 의미 없었던 세총 발사였습니다. 네. 정조준. 그라스 혼자 버티고 있고요. 야, 예측했지, 예측했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상대한 입장에서는? 물론 뭐 수통 폭발이 빠르게 쿨이 돌긴 합니다만은 저기 잘 돌아서 배치기가 연동해가지고 타워에 집어넣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밀립니다. 이겼죠? 네. 포탑 상황. 1차 포탑 하나를 제거하는 성공하는 낮은 소드. 이거 녹턴 오리아나 무서워요!